현상으로 사람들 발길 사로잡았다는 식당. 대기 인원만 30여 명. 약 1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 때도 그렇고 계속 기다렸다가 맛있으니까 먹어야죠. 평일 점심인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요? 당연히 맛있어요. 1년 내내 손님들로 인산인해 이른다는 이곳. 전국의 식객 불러모은 이 식당만의 특별함은 바로 푸짐하게 차려지는 한상에 있답니다. 나물부터 튀김까지 한상에 오르는 음식만 무려 10여 가지가 넘는다는데요. 우와, 십첩반설?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뭐야? 반찬이 계속 나와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 황금빛 보리굴비와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꼬막 초무침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즐길 수 있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옆에서 도와드리다가 주기적으로 한 지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식은 뭐 자신 있어요? 능숙한 손길로 푸짐한 한상 차려낸다는 오늘의 주인공. 한식에 있어서 만능이라는 고수. 음식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특별한 맛을 내는 자신만의 비법까지 두루 갖추었답니다. 땀 흘려 이뤄낸 값진 결과. 이거 진짜예요? 이런 거 싹 자셔요? 그렇죠. 아니, 이런 게 다 싹 튀겨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 길내 고수를 만나봅니다. 1년 내내 찾는 이가 끊이질 않는다는 이곳. 그 인기에 기다림은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메뉴가 되게 다양하고요. 분위기도 좋고 앞에 호수 뷰가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네요. 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먹는 것보다 맛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식당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 전경. 와, 뷰 좋네요. 풍경 내려다보며 즐기는 푸짐한 한상. 상다리 휘어져라 빼곡히 채워지는 음식들. 야, 부모님 모시고 가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10가지가 넘어요. 한 12가지, 13가지? 네, 좋아요. 이거 잔치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아, 맹채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죠. 저 뷔페 가면 먹습니다. 이거를 좀 와요. 연근물? 아, 샐러드. 오, 가지튀김 좋네요. 오, 가지튀김 맛있다. 한 명씩 있으면 누가 해주는데. 따뜻하고 쫀득쫀득 맛있어요. 오, 내가 좋아하는 콩이다, 콩. 그 많은 음식들 중 유독 찾는 이가 많다는 이거. 통통한 꼬막을 짭조름한 간장 양념에 묻혀내는 꼬막 간장 무침입니다. 이건 맛있겠네요, 진짜.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감칠맛 넘치는 그 맛. 쫄깃한 꼬막을 수북이 얹어 한 입. 간장 양념이 녹진이 밴 꼬막을 뜨끈한 밥과 함께 비벼주면 그 맛 또한 일품이랍니다. 아, 너무 좋죠. 쫀득한 꼬막으로 만드는 또 다른 음식. 맛? 초무침? 이거 꼬막 무침. 내 생에 싸서 먹는 거. 이게 정말 맛있거든요. 내 생에 싸 먹어요? 이게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매콤하면서도 새콤하고 달콤하기까지 하다는 팔색조 매력 뽐내는 아, 저기다. 우와. 초무침입니다. 우와, 이거 맛있겠다. 어떻게 싸먹나 했더니 아삭한 무생채와 꼬막의 조화. 함께 나오는 전에 싸서 먹으면 그 매력이 한층 더 빛난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꼬막이 일단 실하고 매생이 전에 되게 쫀득하고 쫀득하고 우유랑 아삭아삭하고 그냥 먹으니까 입맛이 싹 아, 입맛 싹 돕니다. 일반 다른 식당보다 일단 알이 튼실한 것 같아요. 어두통한 꼬막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이가 꼬막에 쫄깃쫄깃한데 그 사이에 양념도 잘 돼서 씹을 때마다 더 감칠맛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간장이 야채랑 그 간이 엄청 잘 어울려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되게 조미료스러운 것 같지도 않고 여기는 막 손님들이 맛 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양념의 숨은 비법을 찾아 부엌을 지켜봅니다. 보겠습니다. 진짜 좋은가 보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커다란 냄비. 그 안에 간장을 한가득 붓고 준비한 재료들을 하나 둘 넣어줍니다.
그리곤 주방 저편에서 무언가를 들고 오는데요. 그거 뭐예요? 주걱이에요. 거대한 주걱? 양이 많다 보니까 큰 걸로 쓰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는 뭐 택도 없죠. 120리터 정도 돼요. 120리터요? 네. 가져온 주걱으로 커다란 냄비 속 재료를 저주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친 기색이 역력한 고수. 아이고, 진짜 그리겠냐. 내가 만드는 게 제일, 일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이니까. 무려 1시간 정도 쉬지 않고 저어줘야 한다는데요. 뭐 간장이 눌러붙지 말라고 젓는 것도 있지만 뭐 좋은 재료 많이 넣잖아요. 같이 혼합이 되게 잘 저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꼭 필요해요. 고된 과정이지만 맛을 위해서라면 감내해야만 한답니다. 충분히 우려낸 재료들을 건져내주면 간장 양념 완성입니다. 양념 다음은 꼬막 차례. 꼬막은 별도꼬막이 맛있죠. 살이 실한 국내산 꼬막에 진한 간장 양념 한 국자 들은 뒤 아삭한 쪽파와 싱싱한 영양부초까지 넣어주면 무수한 음식들 사이에서 강렬한 존재감 뽐내는 꼬막 간장무침 완성. 밥이 노력하겠네, 노력하겠어. 감칠맛 일품인 짭짤한 맛에 따끈한 밥 한 술이 따라가는 건 당연지사. 꼬막이 달달해요. 이번엔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새빨갛게 버무린 꼬막 초무침을 즐겨줄 차례. 싱싱한 야채와 함께 양껏 집어 먹으면 새어나오는 감탄 멈출세라. 꼬막 초무침과 찰떡궁합 자랑한다는 매생이 전과 한 입. 그게 잘 어울린다면서요? 감칠맛이 자꾸 손이 가고 더 먹고 싶네요. 먹어도 먹어도 자꾸만 젓가락을 부르는 양념 맛의 비법은 무엇일까? 사과와 양파를 수북이 가져와 썰어준 뒤 곱게 갈아내는데요. 뒤이어 등장하는 수상한 재료, 도대체 뭘까요? 흰 면포 아래 숨겨져 있던 재료는 바로 이것은? 아~ 주문은 다 알아요? 이거 뭐예요? 맛이 사과는 약간 예상을 조금 했었는데 좀 의외였거든요. 네. 고기 재일 때나 이런 거 할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네. 과일 종류인가 봐요. 설탕 단맛이 아니었어. 나 너무 좋아하고 있어. 상큼한 단맛? 뭐죠? 수산 양념 만들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가지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재료의 정체는 바로 파인애플이었는데요. 노랗게 잘 익었어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고수만의 비법 재료랍니다. 약간 새콤 달콤하잖아요. 초무침에 매운맛을 살짝 중화시켜주는 것도 있고 해서 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파인애플 외에도 마늘, 양파, 매실액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준 뒤 고추장과 함께 섞어주면 꼬막 초무침 양념 완성입니다. 씹는 재미 더해주는 무생채와 미나리, 비법 양념에 꼬막을 함께 버무려낸 꼬막 초무침. 꼬막 초무침 가는 곳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거. 매생이도 저희가 벌교에서 공수해서 거품기도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거품기 끼어서 손으로 섞어줘야 돼요. 정성이네요. 얇고 야들야들하게 부쳐내 매콤하고 새콤한 꼬막 초무침과 환상의 조화 이룬다는 매생이 전. 아무나 못하겠어요. 까먹으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새콤한 그냥 그 느끼하지도 않고 전부. 고수의 꼬막 초무침에 특별함을 더해주는 맛이랍니다. 궁합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 네. 든든하니 매콤새콤한 초무침 아주 싹 감싸주면서 만들 순 없을 것 같고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담백한 매생이전과 상큼한 꼬막 초무침의 만남. 장점이잖아요. 진짜 새콤한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항상 사람도 많고 또 웨이팅 이렇게 길었다가 이제 또 가족들하고 밥 먹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혹시 배는 아픈 사장님 좀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엄청난 숫자. 월 3억 6천이요? 월? 노력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 연매출 36억이요? 사장님, 조금씩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음식이 막 떨어졌을 때 막 당황해가지고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하다가 살아가기도 하고. 이제는 10가지가 넘는 음식도 거뜬히 해낸다는 고수. 야, 못 찾는 음식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랍니다. 그녀의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음식. 고기만 먹어도 그냥 고기만 먹어도 배불러요. 엄청 맛있어요. 그중 유독 손이 많이 간다는 귀하디 귀한 이것. 탁월한 빛깔 뽐내는. 와, 살이 왜 이렇게 실어요? 갈비굴비입니다. 와. 살짝 반건조인가 봐요. 너무 맛있겠다. 쉽게 조져 먹어요. 처음으로 먹어야지. 와, 너무 맛있겠다. 촉촉한 살점 쭉쭉 찢어 한 입 써.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한 입이 두 입 되고 세 입 된다는 그 맛. 고소한 이거죠. 아, 이거죠. 쌉싸름한 녹차물에 그렇죠. 뜨끈한 밥을 술술 말아 한 입 올려 먹으면 이 녹차 물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먹으니까 비린내가 좀 약간 터지는 것 같아요. 기름 묻혀가며 손으로 먹게 된다는 맛의 귀재. 딱딱하잖아요, 같이. 이거는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한 마리 갖고 가야 돼요. 주말에 이거 먹고 가야 돼요. 이거는 진짜 비린 맛이 없이 진짜 고소하고 짭조름해. 입에 쫀득하게 다 붙는 것 같아요. 비린내 없이 부드럽고 쫀득한 보리굴비 맛의 비법을 찾아 다시 한번 부엌을 지켜봅니다. 보겠습니다. 대야를 꺼내는 고수. 수상한 흰색 물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녹색 가루까지 넣었는데요. 이것은 아,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아, 저기다 담그는구나. 손 진짜 많이 간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비린내를 싹 잡아주는 거 아니야? 집에서 치면은 이상하게 냄새가 나는 거야. 안 먹는 것들이 음식에 몇 번씩 있는데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저희 집만의 기법인데 쌀뜨물에 지금 녹차를 지금 풀어놨거든요. 녹차가루. 여기다 그냥 6시간 동안 담글 거예요. 바싹 마른 보리굴비를 녹차 가루 푼 쌀뜨물에 불려 잡내 없이 촉촉한 맛을 낸답니다. 보리굴비 녹차랑 잘 어울리죠. 드디어 등장하는 주인공. 그런데 보리굴비를 뒤덮은 알 수 없는 재료들. 보리 아니에요? 보리인가? 겉보리하고 녹차를 네. 넣었어요. 아, 여기도 녹차를? 겉보리는 수분을 빨아들여 꺼들꺼들 먹기 좋은 식감을 내고 녹차 잎은 비린 맛을 잡아준다는데요. 녹차로 두 차례 비린내를 잡아준 보리굴비는 충분히 불려준 뒤 손질해줍니다. 고수표 보리굴비 맛의 비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커다란 프라이팬에 겉보리를 볶아낸 다음 저희는 이제 한 6분 정도 찍어 있습니다. 20분 정도. 아까 보니까 촉촉하더라고요. 맛이 진하죠. 비린 맛을 잡아주고 겉보리와 보리굴비를 함께 쪄내는 것이 또 다른 비법이랍니다. 겉보리와 함께 쪄내 구수한 향이 배는 것은 물론 한 번 쪄낸 뒤 구워 식감 또한 일품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쪄가지고 보면은 생선이 탄력도 있고 예, 구수하고 맛있어요. 주문이 들어온 즉시 구워지는 보리굴비. 6분 정도 쪄낸 굴비를 센 불에 10분가량 구워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마성의 식감을 만들어낸답니다. 딱 적당하네요. 어우, 살봐. 어우. 손님 한 명의 웃고 울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고수. 변치 않는 마음이 담긴 음식. 평상시에 많이 먹는데 이제 거는 겉이 너무 바삭하고 고소하게 잘 구워져서 비린내 안 나고 맛있어요. 지켜낸 고수의 부엌이었습니다.